안녕하세요, 준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저는 이렇게 캠핑하러 산에 또 왔고요. 오는 내내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만연한 가을이 돼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느 때와는 다르게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무튼 함께 올라가시죠. 시작부터 계속 가파른 언덕인데요. 바위가 많아서 그런지 경치가 은근히 괜찮네요. 가는 쉘터가 처음 가보는 쉘터라 얼마큼 더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네요. 이렇게 늦게 와서 지금 자리는 잡을 수 있을까 좀 걱정돼요. 벌써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이네요. 쉘터까지 다 왔어요. 근데 입구에 웬 주이시 깃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많네요. Hello, hi, how are you? Wow. Hi. 여기 밑에 절벽 밑에도 저기 아래 사람들 있고 텐트도 있고 여기 아래쪽만 텐트가 여러 동이 보이는데요.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일 텐데 사람들 되게 많네요. 자리를 정했어요. 여기 불 붙일 수 있게 파이어핏도 있고 자리가 비교적 평평하고 바닥에 풀이 있어서 좀 폭신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짐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텐트 펴기 전에 맥주 한 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짜잔! 다쳤어요. 자, 그럼 텐트를 다쳤으니까 이제 땔감을 구해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저녁을 준비할게요.
아, 시원하네요. 오늘 저녁은 두부김치예요. 돼지고기랑 김치랑 두부를 준비해왔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아,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냄비를 너무 작은 걸 갖고 온 것 같거든요. 두부 한 모를 여기에 다 삶기에 냄비가 너무 작네요. 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자, 예쁘게 썰었죠? 냄비가 작아서 두부를 반반 끓여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끓어요. 먼저 데친 두부는 여기에 밥물을 먼저 덜어놓고 하고 다 데쳐졌어요. 금방이네요. 와, 노을이 너무 이뻐요.
자, 이제 돼지고기가 적당히 익었으니까 김치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집에서 간장이랑 고춧가루를 좀 넣어왔어요. 간이 좀 더 되고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야지 좀 맛있잖아요. 스토브에서 불 조절이 안 되니까 제가 손으로 불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아, 벌써 침 넘어가요. 냄새가 나네요. 아우. 아, 제 혀를 좀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잘 익었으니까 여기다가 두부를 이제 넣어줄게요. 오늘 밤에 왠지 힘들 것 같아요. 저쪽에서 계속 음악을 켜놔가지고 나는 조용히 즐기러 왔는데 저쪽에 있는 젊은 애들이 계속 음악을 켜놔가지고 비주얼은 별로 안 좋죠? 그래도 맛은 좋을 거예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 딱 맞아요. 그럼 저는 밥을 먹을게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해가 다 지고 이제 너무 어두워졌어요. 이제 불장난을 좀 시작해 볼까 해서요. 오늘의 불장난을 위해서 고구마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자, 뭐 그러면 먼저 불을 붙일게요. 장작 이쁘게 잘 폈죠? 오늘 백패킹 온 여기는 탐 존스 쉘터거든요. 네, 여기가 산 정상에 있고 바위 지대가 있어서 경관이 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등산 와가지고 좋은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나름 떨어진 대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시끄러워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별 구경하기 좋고 산 꼭대기라 탁 트이는 면이 좀 있어요. 완전히 트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트이는 면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 앞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네요. 취기도 오르고. 이제 숨만 남아가지고 고구마를 굽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 후아. 이제 잘 익히면 될 것 같아요. 고구마가 너무 맛있게 익어가고 있네요. 숯도 너무 좋고 딱 좋네요. 딱 좋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진짜 아궁이에 고구마 이렇게 구워 먹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안 구워 먹잖아요. 옛날 생각 많이 나요. 다 구워졌거든요. 하나는 그 아시죠? 여기 그 이렇게 바로 은박지 없이 집어넣으면 한 두께 한 3mm 정도는 타고 안에만 먹을 수 있는 거. 안 뜨겁네. 보이죠? 너무 잘 익었어요. 하나는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용으로 남겨놓고 이거는 지금 먹으려고요. 뜨거워. 뜨거워서 입이 바빠요. 너무 잘 익었어. 입에 검댕이 좀 묻혀줘야 되는데 이거. 뜨거워. 뜨거워서 입이 바쁘네요. 묻었나?
솔직히 옛날 생각해서 그냥 구웠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 하시면 은박지 싸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아까워. 버리는 게 3분의 1이에요 이것도. 너무 탄 부분이 많아가지고 껍데기는 다 타잖아요. 맛있다. 이게 김 나는 거 보이죠? 대박. 진짜 대박. 와. 손보에 검댕이 묻은 거?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캠핑 가서 고구마 진짜 구워 먹으세요. 와, 지금 환상이야 환상. 이걸 꼭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냥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와, 나 여기 검댕이 묻었어. 어, 맛있다. 나머지 하나가 잘 익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 보이나? 아, 너무 잘 익었어. 너무 잘 익었어. 완벽해, 완벽해. 자, 이거 하나는 내일 아침용으로 남겨 놓을게요. 아, 고구마를 두 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 허전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저는 이제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봬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45분이거든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을 더 못 찍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